네, 더 리프트에 이어갈게요. 워낙 개념도 생소한 것도 많고,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분들이 또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쪽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장이 정체된 구간에서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찾다 보면 또 제약바이오에 필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또잘 알고 들어가라라는 조언도 많이 듣게 되죠. 어려워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오늘 신약개발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G3BNT 커버리지 게시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 출신이죠. 제목이 뭐냐면요. '될성 부른 파이프라인은 데이터가 말해준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성장기업 분석팀의 정승규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좀 아, 거창했죠? 너무 네. 거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주절주절 많았네요. 오늘 연구원님 모시고 이제 G3BNT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어려워요. 워낙 이제 리포트를 제가 쭉 봐도 한 단어 건너 한 단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3BNT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개괄적으로 볼까요? 일단 지트리비엔티의 네.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NRDO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NRDO라는 거는 실제로 후보 물질부터 이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물질을 가져와서 다른 회사로부터 그 물질을 디벨롭 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를 말을 하고요. NRDO요. 네.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는 아, 뜻입니다. development only. 예. 네. 파이프라인으로는 현재 지금 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네.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안과 질환 치료,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리포트를 낸 이후에 저희 채널K에서 몇번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는 상처 치료라고 상처 해서, 치료. 예, 그 EB라고 하는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네.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 그래가지고, 수포성 표피박리증. 이게 EB라는 거죠? 네네. 에피도멀리시스 블로사의 네. 약자인데요. 이 피부의 표피와 진피 부분이 서로 연결이 안 돼서 표피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상처도 점점점 번지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식이병으로 분류가 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블로스토마라고 해서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건데요. 뇌암 중에서 가장 시비어한 그레이드, 심각한 거라는 가장 거죠. 네. 심각한 쪽에 속하는 뇌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현재 지금 약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서 네. 테모달이라는 그 MSD의 약이 있는데 네. 그 약을 써도 거의 대부분 다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한 이후에 한몇 개월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이 없는 희귀의약품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G3BNT라는 회사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후보 물질에서부터 이거를 디벨롭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좀 그렇죠. 키워간다라는 네. 개념인 거고, 지금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안구건조증, 그리고 이제 그 수포성 표피박리증. 표피박리증, 그리고 이제 뇌암 관련한 네.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조를 하신 게 예, 맞습니다. 안구건조증이에요. 임상 3상 미국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사실 안구건조증 치료제들이 있지 않나요? 네, 뭐가 있습니다. 다른 건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지트리비엔티가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받은 약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레스타시스라는 네. 약이고요. 또 하나는 샤이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자이드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이드라. 근데 엘러간의 레스타시스는 굉장히 개발된 지 오래된 약인데 이 약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안구건조증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약이 전혀 없었을 때 각결막염 쪽으로 염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요. 네. 안구건조증 쪽으로 따로 약이 없다 보니까 이 레스타시스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말에 샤이어라는 회사에서 자이드라라는 약을 개발을 했고요. 아, 얼마 안된 거네요. 네. 네네. 이 자이드라라는 약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안구건조증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트리비엔트의 약은 그들과 뭐가 다른가? 아, 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요. 볼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스타시스라는 약과 자이드라라는 약은 싱글 펑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염증 치료 기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구질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학계에서 염증을 동반하는 염증에 의한 질환이라고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다인성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지에니오고 지트리비엔티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세포를 보호해 준다라든가 세포 자연사를 감소시켜 준다라든가 이런 세포 재생과 관련된 많은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 기전이나 항균 기전 말고도 다른 세포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유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에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의사분들이나 뭐 연구자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부작용이 적다라는 겁니다. 레스타시스라는 약은 지금 자결감이 통상 환자들의 17%에서 발생을 하고요. 전환부의 통증이 한22% 정도 발생을 합니다. 꽤 높네요. 합하면 40%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레스타시스를 처방을 받다가 중간에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고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약에 대한 복용을 중단을 하는 환자, 그러니까 즉 드랍률이 한40%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네요.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넣게 되는데 이 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결감이라는 건 눈이 타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넣나 하는 또 그런 안 하는 회의감도 일만 들고 못하네 그러는 이런 거죠. 느낌. 거기에다가 치료 기간이 6개월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넣어야 돼요. 이런 통증을 감안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자이드라의 경우에도 전완부위 통증이 13%가 넘고 자극감이 또13% 정도 돼서 토탈 한30% 정도 가까운 환자가 또 드랍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알지에니오구 같은 경우는 일단 치료 기간이 2주로 짧고요. 그리고 이상 반응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3상을 첫 번째 3상은 300명 정도 했고 두 번째 3상은 600명 정도 했으니까 총 900명에 대해서 3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상 반응이 위약 투여금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넣고 계시는 이제 인공 눈물 정도의 부작용밖에 없다라는 거의 거니까 없다는 거의 거네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알지엔25가 이제 지트리비엔트가 갖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이름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치료약 이제 허가받아서 팔리고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의 작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인 거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거, 치료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요. 그렇죠? 짧다라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에서 3상이 진행 중인데 1차에 300명, 2차에 600명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3상이 그러니까 지금 두번 진행이 됐고 이미 또세 번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임상 맞습니다. 3상을 이렇게 세 번이나 진행하는 게 흔한 건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보통은 임상 3상을 세 번씩 진행하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고요. 이 안구건조증 질환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안구건조증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목숨에 지장이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빨리 허가를 내주지 않는 트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인성 질환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약은 전부 다 염증 치료 기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염증이 줄어드느냐 보다 환자의 안구건조증이 낫느냐가 더 중요하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구건조증 임상을 진행할 때는 사인이라고 의사들이 판단하는 염증의 크기를 재는 항목이 있고요.
심텀이라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얼만큼 나아지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지표가 느끼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심텀의 경우를 반복적으로 재현을 하기를 원해요. FDA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이드라라는 약이 미국에서 승인받은 유일한 안구건조증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약의 경우에도 세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임상 3상을?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임상 3상을 세 번 진행하지 않고 안구건조증 신약으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약은 아직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지트리비엔티는 세 번째 임상 3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상이 끝인가요? 3상 네. 세 번째 3상이 끝인 건가요? 아,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지금 정도까지? 진행 상황은 네. 올해 5월 달에 첫 환자 투여가 시작이 됐고요. 네네. 보통 안구건조증 임상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자를 모으는데. 그래서 내년 5월, 늦으면 내년 한 6, 7월 정도까지는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네. 것이고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특성상 네.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쵸. 있고 네.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신약도 임상 3상 세 번째까지 가서 이제 예. 허가가 나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트리비엔티도 네.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허가가 떨어지고 상용화 됐을 때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부분 저희는 봐야 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네. 일단 그런 점에 앞서서 오늘처럼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네네. 수 있는 자리를 빌어서 좀 데이터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어려운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임상 3상이 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라이즈 1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첫 번째 임상 3상이었었고요. 어라이즈 2가 두 번째 임상 3상이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어라이즈 1때 쌓인 데이터를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 건데 어라이즈 1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못 봤어요. 이런저런 이제 이유들로 해서. 근데 네. 어라이즈 2의 경우에는 쌓인 데이터에서 15일차, 29일차에 둘 다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논문들을 보실 때 제약바이오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렇게 별표가 위에 찍혀 있으면 네네. 플라시보 대비해서 실제 투약군이 효과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약 대비 이 약에 갖고 있는 효과. 그렇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 토탈 데이터에서 보면은 어라이즈 1과 2를 합친 토탈 데이터에서 데이 15, 15일차에서는 나왔고 29일차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인 네네. 데이터는. 근데 반면에 심텀 데이터를 이제 또 보고 계신데 네. 심텀 데이터의 이제 종합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15일차에서는 나왔는데 29일차에서는 플라시보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임상을 진행할 그런 명분도 생겼던 거죠. FDA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3상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임상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보는 주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15일차를 기준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잡았는데 보시면 어라이즈 1과 2에서의 토탈 데이터가 15일차 사인 데이터 이미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15일차 심텀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임상에서는 지난번 임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상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까 그 파이프라인 가치에 가치. 대해서 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파이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RGN 2호구라고 써있는 부분이 그 지트리비엔티의 파이프라인인데 그 2026년도에 그 얼만큼 안구건조증 시장을 MS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글로벌 데이터라는 미국의 유력한 전망 기관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키움 증권도 연간 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예, 네, 네.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의사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전망 네. 기관인데요. RGN 요구가 전체 시장에서 18% MS로 미국 시장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왼쪽에 보면 LFA1 antagonist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이드라라는 약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근데 이 자이드라라는 약물이 이 사업부가 최근에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6조 원의 인수가 당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5천억도 안 팔리고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6조 원의 인수가 됐다라는 거는 멀티플을 12배를 줬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 좋은 조치에 대해 좋게 보고 있고 지트리비엔티가 그 자이드라보다도 덜 잘 팔릴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네. 아직까지 지트리비엔티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뭐 제가 사실은 그 DCF 밸류에이션을 했던 뭐 표를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네. 오늘 뭐 시간상 그런 네. 것들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그런 자이드라가 이미 6조 원의 인수가 됐는데 지트리비엔티는 아직까지 7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머물고 있고 미국 현지에서는 나중에 2026년도 정도에 가면은 자이드라보다 더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지트리비엔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안구과도증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외에도 수포성 표피박리증 또 이제 뇌암 관련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들의 네. 파이프라인 가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저는 안구과도증 가치만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이제 높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현재 시가총액 레벨에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할 때는 많이 할인을 해서 그 좀 아까 말씀드린 입이 그 피부병 쪽 네. 그쪽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에다가 밸류에이션 포함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GBM 그 뇌암 쪽의 네. 경우에는 아직까지 얼리 스테이지인 점을 고려해서 전혀 밸류에이션에도 포함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전체적인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합병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백신 사업부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네. 10여억 정도를 넣었고요. 신약 가치가 말씀드렸던 그 안구건조증 그리고 피부질환 쪽 EB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1.1조가 좀 넘는 정도의 가치를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익금을 제외를 하고 나면 현재 적정 주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트리비엔티가 현재 가격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로 뭐 업사이드 포텐셜 한 40% 정도? 30, 40% 정도? 아니죠. 한 60, 70% 있는 거죠. 60, 70%. 아 그렇죠. 네. 3만 원이 5만 원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60, 70% 위로 이제 보고 계시고 네. 일단 뭐 그거는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좀 보수적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자이드라가 6조의 가치를 네. 가졌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긴 기간 또 지트리비엔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상 3상 세 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한 낙관의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 드렸다는 거 그렇죠. 다만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저희 요 지트리비엔티 리포트 나온 건 키움증권 홈페이지 가시면요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주가 흐름이 좋아서 이에 대한 후속적인 이야기 또 좋은 이슈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장기업 분석팀의 정승규 책임연구원 모시고 지트리비엔티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